근데 일단 그것보다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은 되돌아지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와, 연기야! 자랑스러워! 저도 이 다음에 크면요. 네. 현기 같은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네? 네. 예, 예, 아, 예. 자,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소란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너무 소란스럽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2월입니다. 흥청망청 할 때인데 그러기보다는 네. 옆에 주위에 좀 외로운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따뜻한 12월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한 연말 되세요. 태호, 뭐가 그렇게 문제야? 뭐 궁금한 거 있어? 있으면 다 물어봐. 에이, 소장님, 제가 소장님 밑에서 탐정수사 수업받은 지도 이제 3년이 넘었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 사무실에서 책만 봐야냐고요? 아니, 우리 태호, 탐정수사, 과학수사 그렇게 부르짖더니 사건 해결에 목말랐었구나. 아, 그럼요. 이제 사무실 말고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세요. 좋아. 그럼 수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감동스러웠던 사건 해결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 네? 어, 좋아요, 좋아요, 가봤지. 여보세요? 상호 데리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어디요? 내일까지 현금 1억 준비하세요. 어머, 이 목소리는 뭐죠? 무서워. 아, 내가 그놈 목소리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치가 떨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사건은 몇 년 전에 전국을 그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놈은 누구인가 사건. 그럼 이 사건도 소장님이? 몰랐나. 나 이런 여자야. 근데 그때 정말 완전 범죄라고 해서 아무 증거도 없었잖아요. 이 경찰 수사가 애먹었다 가던데 어떻게 그 범인 그놈을 잡았던 거죠? 간단하지. 완전 범죄는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범행에는 항상 흔적이 남긴 마련이니까. 에? 흔적이요? 그래, 흔적. 범행에 숨겨진 그 흔적을 찾으면 된다는 거지. 오늘을 기다려왔던 종을 뽑아라. 너를 멀리 하와이로 보내지 마. 이래 왓츠온 하와이.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범행의 흔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문이나 혈흔, 머리카락이나 발자국, 그리고 목소리가 있지. 예? 목소리요? 사람의 목소리가 지문처럼 다 다르다는 거 알고 있나? 정말요?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참나,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교수님한테 물어보자고. 교수님! 사람 목소리는 그 성대에도 다 크기도 다르고요. 말하는 습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소리 내는 방법이나 그 나오는 모양이 틀려요. 그래서 마치 지문처럼 그 기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파형 같은 게 다르게 나타나서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면 쌍둥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란성 쌍둥이라면 목소리도 같을 것 같은데. 사람도 그 목소리도 지문처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구분이 가능해요. 그놈은 누구인가? 사건에서도 바로 이 목소리 분석 덕을 봤지. 어떡해요?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는 성문 분석을 해보면 되거든. 예? 성문 분석이요? 우리는 사람마다 목의 길이가 다르고 입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또 발성 습관이 다르면 공명 주파수라는 이런 주파수의 분포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일관적으로 마치 지문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성문이라는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범행의 주인공, 그놈의 목소리를 들어볼까? 짧은 한마디지만 목소리를 분석해보면 범인 고유의 형태가 나오기 마련이지. 범행의 현장에서 그놈이 남긴 단 한마디의 목소리가 결정적이었던 거야. 우와, 소장님 대단한데요? 놀라긴.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놈의 또 다른 흔적이 있었다는 거. 예? 뭔데요? 그건 바로 발자국! 범인이 날아다니지 않는 한 현장에는 반드시 발자국이 남기 마련이지. 다만 문제는 그것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발자국일 경우인데. 아, 그놈이 그런 경우였어. 교묘하게 발자국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완전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면 그만큼 수사 기법도 발전하기 마련이지. 현대과학의 힘을 좀 빌렸어. 그건 바로 조근적 채취기! 이건가요? 조근적 채취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래 봬도 이게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결된 수사 장비라고! 예, 범죄 현장에 가면은 이게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 40평 아파트에 있을 시에 그 모든 40평 전체에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요 기구를 통해서 빛을 차단하고 작은 조명으로서도 미세한 증거물을 식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와, 신기하다. 근데 이거 흙 같은 게 있는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이럴 경우를 위해 또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사실 이렇게 야외에서는 속보를 이용해 발자국 본을 떠서 중요한 정보를 얻는 거였어. 아, 그런데 이렇게 추출한 발자국으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그 특정 회사의 상표라든가 그다음에 족적을 모양을 보고서요. 그다음에 그 조근적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모양의 이 형태의 사진을 그 입력해 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모양의 상태로 봐서 이제 신발의 문양이라든가 그다음에 크기, 그다음에 상표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그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검찰청 조근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야. 여기에는 국간과 외제 15,000개의 신발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고 해. 아, 이렇게 해서 그놈을 잡으셨군요? 그렇지! 발자국을 이용하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수라든가 동선 등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하, 나 그놈 잡는데 힘들었다. 아무튼 우리 태호 오늘 좀 많이 배웠는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농담이고요. 우리 소장님은 맨날 잠만 자고 사무실 입지로도 어떻게 내나 했었는데 다 이런 과학수사의 힘을 빌렸던 거군요. 많이 발전했는데. 의뢰 전화가 왔다. 그럼 같이 사건 해결해보러 가볼까? 그래요. 출동! 출동!